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아유, 한복이 아름다우십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 차례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보기에도 입이 떠 벌어지는 차례상. 상다리가 휘수록 지갑 더리도 휘청한다는데요. 추석 차례 비용 과연 얼마일까요? 네, 임방글 변호사십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시장에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 얼마예요? 질 좋고 맛 좋은 제수용품을 고르기 위해 꼼꼼하게 살피는 사람들. 추석 차례 비용으로 얼마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20만 원. 22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30만 원 듭니다. 60에나 70 정도 들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 천차만별이지만 평균 29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는데요. 어머님 뭐 사세요? 이거 한 마리요. 생선을 지금 한 20만 원 가까이 사거든요. 그러지 가위를 한 뭐 못 사도 10만 원 정도 잡아야죠. 떡 사야죠. 나무 사야죠. 뭐 정거리 사야죠. 50만 원은 넉넉히 들어요. 한 유통업체의 조사 결과 사과 한 개당 3천 원. 예. 배는 5천 원으로 예년보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비싸네요. 이른 추석이라 물량이 부족하고 잦은 폭우 때문에 과일값이 오른 탓인데요. 쇠고기 역시 600g에 24,000원. 올해는 차례상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차례 비용이 올라 걱정인 주부들. 여기 이런 고민을 안고 장을 보러 나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자매처럼 사이가 좋다는 동서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추석 앞두고 형님이랑 네, 시근해갖고 같이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이 있으니까 예, 장 보러 왔어요. 내가 하나도 안 오셨어요. 근데 여기는 기름도 많고. 제수용품 구입엔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두 사람. 괜찮을까요? 티격태격 장을 본 두 사람. 오늘 장 본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13만 7천 원. 그런데 두 분 중 계산은 누가 하실지. 서로 눈치만 보다 갑자기 흐르기 시작한 미묘한 기류. 끝내 큰며느리의 지갑이 열립니다. 작은며느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큰며느리를 애써 외면하고 마는데요. 아, 애매하네요. 큰며느리가 카드를 건네고 나서도 핸드폰만 만지작 만지작 거립니다. 어색함이 감도는 두 사람. 네, 원래 항상 형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려니하고 그냥 저는 있었는데요. 그냥 아니 또 마침 또 누가 또 문자를 했길래 답변하고 동서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장볼 때는 나의 지갑을 안 갖고 오는 것 같아요. 동서가 조금 더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적도 있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명절 때 가장 많이 받는다는 며느리들의 스트레스. 첫째가 많이 내야 될지 둘째가 많이 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유는 며느리들의 상황과 생각 차이에 있다는데요. 저 둘째예요. 부담스러운 건 우리 형님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갖다가 요만큼이라는 것만 드리면 쓰시니까 더 많이 못 드리고 요새 누가 많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큰 댁에서 우리가 제사를 다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서 일하고 즐겁게 놀고 또 오는 거죠. 봉투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 큰 댁이 잘 사니까. 둘째 며느리인데 한 5만 원 정도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둘째 며느리라 20만 원입니다. 막내 며느리 20만 원이면 됩니다. 큰 며느리들은요? 큰 집 장손 만 며느리입니다. 50만 원. 만 며느리 50만 원 듭니다. 작은 며느리의 두 배에 가까운데요. 한 며칠 전부터 또 다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손님들 오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요. 맞은 항상 힘들어요. 명절이 두렵다는 큰 며느리들. 그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비용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저 혼자 다 해놓으면 며느리랑 다 늦게 와요.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살이 다 빠져서 이렇게 날씬해 힘들어가지고 제사 지내느라고. 음식이 해놓고 나면 늦게 오잖아요. 다 해놓고 나면 먹어요. 그리고 막 차례상 끝나고 바로 가고요. 저 설거지도 안 하고 막 그럴 때는 얄밉죠. 예, 예. 감사합니다. 큰 며느리 대 작은 며느리. 서로의 의견 과연 좁힐 수 있을까요? 마우스 주시게. 동선을 빨리빨리 와줘. 형님, 우리도 할 말 있어요. 그녀들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어차피 알고 시집 온 거 아닌가요, 첫째들은? 다 고충은 다 있는 거예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제가 좀 약간 복덩이인 게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그냥 가서 애교 떨고 형님 뭐 할까요? 뭐 이렇게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몸만 네, 시키는 편이고 그런 역할 하시죠. 제가 둘째니까 좀 그런
비용은 조금 감소해야 되지 않을까 형님이. 제가 너무 좀 얄미운가요? 얄밉네요. 그대로 굳어버린 큰며느리. 예. 왜 그래?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제 그거 하면서 어떨 때는 제가 막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해야 되나? 어? 아니, 첫째라는 또 그런 억울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갖는 건 너무 억울해요. 동서는 동서들끼리. 동서는 그 돈 몇 푼 주면서 그런 거에 생색을 내고 큰 며느리의 그 고충은 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 아니고요. 근데 아니 저희 큰형님은 아까 좀 약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면 뭘까요? 가루상인가요? 약간 천사. 천사. 사람이 아니라. 과연 큰 며느리들은 정말 천사일까요? 천사가 아니죠. 그건 사람 마음 다 똑같죠. 나이도 먹고 제가 또 손이니까 그래 참는 거죠. 아, 저만 며느리인가요? 동서가 제사를 가져가고 싶다고 본인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큰 며느리가 바라는 것은 결코 크지 않다는 사실. 그러니까 조금만 성의 표시하고 애교도 좋고 돈도 좋고 물질로 와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와서 같이 손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럼요.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 추석에도 형님 우리 팀워크 발휘해서 열심히 만들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하시면 중요해요. 예. 그렇죠? 네. 동서 요번에는 좀 빨리 오시게. 이렇게 인연으로 맺어진 동서지간도 가족이니까 조금 더 힘들더라도 더할 사람 더하고 덜할 사람 덜하고 더할 수 있는 기분이 더 복받을 거라고 생각해. 잘 통하니까 형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형님 사랑해요 저는. 며느리들 간의 갈등은 잠깐 접어두시고요. 풍성하고 웃음 넘치는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